손태야 백족이다. 크지? 지금 다 큰 것만 나와. 지금 다 큰 것만 나와. 응? 쑥스. 자. 내가 이거 먹으면 똑같은 거 아니야? 망고. 아. 잼 같은 거 있잖아. 이거 아이스크림 같아. 아이스크림 약간 마시멜로가 아이스크림 같아. 사르르 녹는 맛도 있고. 이 마시멜로가 진짜 맛있다. 와. 우리 아들 낚시하냐고 서 있고 그 릴링하고 고기 잡고 하면서 힘들었지. 응. 하나 먹으니까 금방 든든해지지. 응. 블루베리 맛. 일단 많이 안 달아서 좋은 것 같아요. 많이 안 달아요? 네. 초콜릿 별로 안 좋아하는데. 네. 이렇게 많이 드시면 또 부담되긴 한데요. 네. 근데 그렇지 않고. 네. 일단 안에 크림도 그렇고 블루베리도 그렇게 달지 않아서 저는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안 달아서 좋은데? 많이 안 달는데? 맛 없으면 안 먹어요. 맛있네. 이게 느끼하면서 달지 않고 그냥 단맛이 여기서 그냥 싹 먹으면서 사라지네? 카페! 저는 원래 초코파이 자체를 안 먹어요. 근데 했을 때도 초코파이를 안 먹었어요. 맛이 없어요. 초코하고 다르지 않나요? 초콜릿 종류 자체를 안 먹어요. 그래서 먹어봤는데 맛있네요. 맛있네요. 드실만 하세요? 네, 먹을만해요. 사서 먹어야죠. 예, 알겠습니다. 아, 진짜, 아, 근데 진짜 맛있어요. 촉촉하고 부드럽고. 근데 많이 달아요? 애들이 좋아할 맛이에요. 이거는 인터넷 판매만 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인터넷 구매만 가능하시고, 거기 가요. 서울용으로 좋게 써요. 그쵸? 네. 네. 맛은 어떠세요? 괜찮은 것 같아요. 이거 겉에 초코가 되게 도톰하게 들어가 있네. 생각보다 덜 달고. 네. 괜찮은 것 같아요. 시중에 파는 듀랑은 좀 어떠세요? 그거하고는 완전 초콜릿 자체가 퀄리티가 다른 것 같아요. 그거는 되게 얇고 뭔가 인공적인 초코 냄새가 나는데 이거는 진짜 초콜릿이 도톰하게 들어가 있어서. 네. 이것도 별로 안 다네요. 단거 개인적으로 별로 안 좋아하는데. 네. 빵이 좀 부드럽고. 네. 아메리카노랑 먹으면 궁합이 잘 맞을 것 같아요. 아메리카노랑요? 네. 그럼 여기 카페에서 판매하시면 팔릴까요? 손님들 좋아하실까요? 매니아들은 먹을 것 같아요. 초콜릿 좋아하는 사람들은 좋아할 것 같아요. 진짜 맛있어, 근데. 아니, 진짜 맛있어, 이거? 맛있죠. 이 인게 약간 리코타 치즈 맞나? 가운데 있는 하얀 거. 리코타 치즈인가? 아이스크림 약간 마시멜로.